캡처된 텔레그램 메시지가 여러 사람한테 이제 이동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텔레그램 메시지는 원래 복사가 안 되잖아요. 캡처밖에 안 돼. 캡처를 해가지고 본인이 저장을 해놨다가, 아, 이거 봐, 이거 봐. 만약에 이랬다면 문제가 좀 크게 되겠네요. 뉴스토마토 지도부나 간부들이 그거 없이 이런 기사를 썼다라고 예. 보기는 어렵죠. 아, 안 그래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아니, 쉽지 않지. 지금의 쉽지 않지. 윤석열 정부의 대언론관을 보면 이건 정말 없는데 했다 그러면 언론사에 운명 걸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고 응. 저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다니까요, 그전에. 많이 돌았는데 저도 오늘 이제 단독 보도 나오고 나서 야,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일주일 전에 그런 얘기도 듣고 다녔습니다. 뭐가 요 관련된 게 터진다고. 아, 그래? 터진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언제 들었어요? 터지냐. 아니,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걸 듣다 보니까. 배우 조종자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이 윤석열 정부한테 너무 뼈아픈 게 윤석열 대통령 솔직히 뜬 게 뭡니까? 왜 떴습니까 이분이? 과거에 국정농단 특검할 때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장 그 누구죠? 그 정유라까지 말탄 것까지 싹 다 뇌물로 엮어가지고 경제공동체 해가지고 뇌물수사 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천 개입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여론조사 두 군데 돌린 거 이 민주주의 파괴 범죄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다 지금 실형 때린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했던 걸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네. 근데 이거보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윤석열 대통령도 못한 자인 게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치부가 드러났을 때 그래도 특검 받았거든요. 야당 추천한 특검이라도 받고 떳떳하게 그래도 처신을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니까 받지도 못해 특검을. 박근혜가 났습니까? 윤석열이 났습니까? 전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더 낫다고 봐요. 둘을 비교하면. 물론 뭐 연상군이냐 광해군이냐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둘 중에 비교하면 자기 특검이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받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깜빵도 갔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 깜빵 가는 게 무서운 건지 죄가 있는데 숨기는 건지 비겁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자기 특검을 자기가 거부합니까? 그럼 이거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여권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핵폭탄처럼 터질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이제 7070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루머들이 아직까지는 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언제 그것도 7070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수도 있거든. 예? 그런 루머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제보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확인을 7070으로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받은 저 전화를 건 쪽이 VIP 쪽이었다. 그럼 7070을 쓴 사람은 걔네? 예? 걔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도 결코 죽은 사건이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대충 이종섭 장관은 대충 얼버무리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요즘 여의도에 많이 나타난대요. 요새? 네. 아. 여당 의원들을 좀 많이 만나고 다니고. 설득을 해야 되나? 아니. 내가 멍청이라는 걸? 아니. 나를 지켜줄 거야. 변호사 지켜주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닌다라는 기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실까봐 호주로 보낸 건데 그렇게 그런 행태를 보내고 보이고 다닐까봐 그냥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지 호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호주로 보냈더니 그게 이렇게 난리가 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김건희 여사의 예를 들면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이다라는 의심이나 우려 그리고 그게 선거라면 공천에 개입을 했을 것이다 또는 할 것이다라는 의심과 우려 사실 어느 정파에 소속돼 있든 의심은 다 했어요. 그치. 그 생각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여의도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제가 이제 그 계속 이제 어떤 보도가 나오는지를 보면서 총선 전에 총선 한참 전에 이제 예를 들면 TV 조선 뭐 조선일보 이런 데 있잖아요. 가장 이 정권을 사랑하고 가장 걱정 많이 해주는 언론 이런 데서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김건희 여사와 친한 사람들이 공천 주문하면 안 된다는 식의 뉘앙스를 계속 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렇죠. 네. 이상하다고 봤습니다. 그 걱정을 왜 하느냐. 근데 이제 이상하다고 봤다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내심 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분명히 그 지방선거나 이럴 때 그 이전 선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가 뭔가 있었기 때문에 총선에서 부적절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거 나중에 감당 못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 보수의 브레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수 언론의 아주 핵심부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거 차단하려고 저런 게 아니냐, 저러는 거 아니냐라고 그 당시에도 해석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차단하지 못한 후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친윤 핵심들이 공천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버텼던 거잖아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은
지금 나온 거는 뭐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분 하나의 사례지만 과연 하나의 사례겠느냐. 그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국정의 전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례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선거라는 걸 한정해 놓고 보면은 총선에 이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사례가 이거 하나가 아닐 것이고. 그렇지. 선거라고 네. 하면은 총선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지방선거나 이런 데도 개입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은 다 얘기가 나오게 돼 있고 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든지 뭐든지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영선 전 의원이에요? 전 의원이 안 됐어요. 공천 못 받았죠. 수소문도 맞았는데? 네. 한동훈이 날렸지. 네. 한동훈이. 야, 너무했다. 일곱 번. 아니, 수정물 마셨는데 공천 못 받았어? 야, 그래가지고 사이가 틀어졌다니까. 인간적으로 조금 너무해. 근데 저는요, 네. 이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너무하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기록 네.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네. 세계 기록 많이 세우고 있는데, 저는 최초의 레임덕을 뛰어넘은 데드덕 대통령으로 저는 기억될 것 같아요. 최초. 아니, 왜냐면은. 너무 발언이 네. 좀 센 거 아니에요? 왜냐면 레임덕 아니면 데드덕. 저 국힘물란 네. 아닙니다. 저 농거를 네. 항상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꾸 농거 없이 이러면. 데드덕이면 경축입니까? 중축입니까? 중축입니다. 저 중축으로 봐요. 예, 중축입니까? 중증 데드덕. 아니 지금 저 농거를 드릴게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거면 경축인데 데드덕이면 이거 그래? 누워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돼요. 예, 전화 못 하는데 예. 왜 데드덕이냐? 첫 번째 예. 인사를 본인이 원하는 사람 못 앉히면 이제 데드덕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 한덕수 총리만 못 바꾸는 걸 봐도 예. 뭐 김문수, 이진수까지 얘기 안 해도 총리 하나를 못 바꾸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데드덕의 증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견이 속출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건 지금 이견 정도가 아니라 범죄 폭로 대회로 이제 국민의힘은 가고 있잖아요. 누가 더 큰 죄 저질렀나를 검찰청에다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다가 흘리면서 범죄 폭로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견이 아니라 이거 범죄가 나오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보안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근데 보안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물론 관료들 사회에서 내부 폭로가 나와도 뭐 있겠지만은 당내에서도 지금 당내에서도 뭐 서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린 모르지만 한 양쪽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서로 전화를 하거나 이제 뭐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양당 사자가 있는 건데 상대방 쪽에서 이걸 내지 않으면 뉴스토마토가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쪽은 보안을 깨기 시작했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마 나쁜 짓들 많이 했을 거라고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야 참아 알았어. 너 기관장 하나 줄게.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건가? 전화할 수 있어요? 김건희 여사 전화할 수 있어요? 경증이네, 경증. 전화할 수 있어요.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아. 경증.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났잖아. 네. 근데 이제 조용히 입 닫게 하고, 그 다음에 뉴스토마토에는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그리고 빨리 전화를 하는 거지. 누구한테요? 아니, 저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서운한 사람. 알았어. 알았어. 3억짜리 3년. 그래, 너 유학도 가라, 이렇게. 오케이? 근데 뉴스토마토에는 네.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사실은 뉴스토마토가 그 관저 위치 선정에 천공이 개입됐다 이거 보도했다가 그 소송 걸리고 대통령실이 직접 그 기자들을 고소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시민단체로부터 또 고발당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아마 출입 기자에서 막 배제가 되고 막 계속 이제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이게 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조치는 취할 것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렇죠. 이 사실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그렇죠.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정권 잡은 사람들 좋은 게 뭡니까? 수사를 뭉갤 수 있다는 게 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조치를 취해놓고 지금 이 이전의 천공권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뭉개면서 이게 수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그렇죠. 건지 함흥 차사인 상태로 들어 넣어가지고 아마 그런 상태로 뉴스토마토나 이런 이제 사실은 그렇게 힘이 센 언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냉정하게 그렇죠. 얘기해서 그렇죠. 이런 언론들을 계속 이렇게 탄압하는 국면으로 가면서 전반적인 언론 자유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신경 안 쓰는 정권 아닙니까? 제가 뭐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냉정한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거예요. 언론 탄압을 하는 정권인 거는 맞죠. 그렇죠. 네. 뉴스토마토 기자를 한번 네. 초청을 해서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뒷얘기가 뭔지 그것도 한번 좀 궁금하네요, 진짜. 예. 인터뷰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정치본색 PD님 예.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